안녕하세요. It's True 트루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영상 만드실 때 내레이션 혹시 활용해 본 적 있으세요? 아, 내 목소리가 좀 별로라서 또 좀 민망해서 이런 내레이션을 아마 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내레이션을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레이션이 들어간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시청자가 그 내레이션을 따라서 이 내용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좀 자신있게 용기를 좀 내가지고 내레이션을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시는데 요렇게 뭐 주로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가까워 버리면은 소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찢어지게 들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녹음을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좀 조용한 환경에서 녹음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처음에 제가 이제 영상 만들 때 나레이션을 넣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에 일부러 녹음을 했어요. 그저 달리기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인생의 숙제는 따로 있었다. 지금은 별도의 마이크를 써서 녹음을 합니다. 그러면 뭐 주변에 조금 소음이 있어도 해결이 되는데, 이런 마이크를 이제 여기 스마트폰 쪽에다가 이제 끼워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지향성 마이크니까 마이크 향하는 쪽의 소리 이렇게 잘 들리게끔 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쓰는 이 마이크는 에듀티지라는 이제 유선 마이크인데 뭐 리뷰를 제가 남겨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에다 이렇게 들고 녹음을 하면은 또 만지작만지작 거리는 이 소리가 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끼워서 한다든가 어디에다 거치를 해서 녹음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너무 가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우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푸푸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막 팍팍 이렇게 들리거든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들리기 때문에 거리를 한 요 정도만 두고 해도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에다가 이 마이크를 꽂으실 때 이렇게 생긴 이제 이 단자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바로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폰은 예전 거라 여기 구멍이 있는데, 요즘 거는 구멍이 없고 안드로이드는 그 C타입 케이블로 넣어줘야 되고, 아이폰도 이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지가 꽤 됐어요. 중간에 어떤 젠더를 하나 끼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생긴 요건 이제 아이폰용이고요. 안드로이드용은 요 끝에가 C타입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꽂고 이쪽에다가 꽂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젠더는 보통 이제 마이크에 들어있지 않고 별도로 이 젠더를 구매를 또 하셔야 돼요. 내레이션을 이제 영상에 넣으실 때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영상 편집을 저는 이제 키네마스터로 주로 하는데, 키네마스터에 이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앱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미 구성을 해놓고 거기에다 이제 내레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내레이션부터 넣을 수가 없어요. 장면이 있어야만 내레이션을 녹음할 수가 있어서 먼저 장면을 만들어 놓고 내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장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내레이션을 하려면 아무래도 내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장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내레이션을 넣는 것보다는 내레이션을 먼저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장면을 이렇게 끼워 넣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키네마스터에 있는 녹음 기능은 뭐 간단하게 그냥 짧게 뭐 녹음을 좀 해야 될 경우는 거기다 바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레이션이 들어가는 거는 별도로 녹음을 하셔서 그 파일을 이제 불러오는 방식이 훨씬 더 좋거든요. 스마트폰에 보면 기본 녹음 앱이 있어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다 기본 녹음 앱 있잖아요. 그 녹음 앱을 사용해서 녹음을 해 놓으면 그걸 이제 키네마스터에서 오디오 메뉴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안드로이드, 아이폰 화면 각각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폰에 이렇게 생긴 음성 녹음 앱이 있으실 거예요. 꼭 이 앱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음성 녹음 관련된 앱으로 녹음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음성 녹음 앱을 열어서 한번 제가 녹음을 해볼게요. 자, 이 녹음 파일의 이름도 여러분들이 좀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혹시 지정을 못 하셨으면 다시 꾹 파일을 누르시면 아래에 이름 변경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이름 변경을 해보고, 이렇게 녹음 앱에 그냥 저장만 돼 있으면요, 키네마스터에서 바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오디오 누르시면 왼쪽에 이 목록들 보이시죠? 그 맨 밑으로 가보시면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폴더. 거기에 보이스 레코더라는 게 있죠? 근데 이 폴더명은 보이스 레코더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V 레코더라던가 뭐 그냥 레코더라고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폴더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녹음 테스트 아까 저장한 거죠? 플러스 누르시면 아래 타임라인으로 추가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이폰은 이렇게 생긴 음성 메모라는 기본 앱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로 보통 내레이션 녹음하거든요. 아래에 빨간색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녹음이 시작돼요. 누르자마자 말하시면은 이게 또 이 정확하게 앞부분이 녹음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누르시고 살짝만 기다렸다가
딱 멘트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 끝났을 때도 말이 다 끝나자마자 종료 누르지 마시고 조금 여유 있게 공백을 주고 정지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나중에 이제 키네마스터로 가져왔을 때 알아보기 쉬우려면 여기서 좀 지정을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아이폰 기본 녹음 앱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거는 키네마스터에서 바로 불러올 수가 없고, 일단은 이 녹음 앱에서 키네마스터를 한번 던져 줘야 됩니다. 자, 던져 주려면 이 녹음 파일 왼쪽에 아래를 보시면 점점점이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 보시면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공유. 자, 공유를 누르시고 키네마스터가 여기에 있거든요. 자, 키네마스터를 누르시면 키네마스터가 딱 열리면서 요런 이제 문구가 떠요. 내부 저장 공간이라는 거에 저장이 돼 있다. 네. 그럼 완료를 해 보시면 그 녹음 파일부터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장면을 한 개라도 먼저 불러오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사진을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제 녹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오디오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오디오를 누르시고 내부 저장 공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자, 내리다 보면 이쪽에 내부 저장 공간이라고 있어요. 그쵸? 아까 그 파일 이름 지정한 거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네요. 그쵸? 플러스까지 눌러주시면 아래로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추가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 녹음 파일을 들어가면서 장면을 또 잘라내시고 그 다음 장면 붙이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집하기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디오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굳이 오디오만 쓸 건데 영상으로 찍을 필요가 있나? 뭐 영상을 절대 안 쓴다 그러면은 뭐 굳이 동영상으로 촬영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이제 이 동영상 뭐 내레이션 하는 내 모습을 조금 화면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그냥 동영상으로 찍는 게 더 편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영상 시작을 눌러놓고 그냥 내레이션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중에 키네마스터에서 오디오를 추출해서 쓰는 기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놨기 때문에 오디오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이제 미디어로 불러오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메인 장면들이 구성이 돼 있는 상태니까 레이어에 미디어를 누르셔서 그 녹음한 동영상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실제 이 장면은 이제 안 쓸 거잖아요. 장면은 안 쓸 건데 이제 소리만 쓸 거니까 메뉴 중에 밑으로 내려 보시면 오디오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누르시면 아래 타임라인에 오디오가 따로 밑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이 오디오와 장면이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장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선택하시고 왼쪽에 휴지통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럼 동영상의 소리만 따로 오디오 파일로 저장할 수 없냐? 네, 그건 안 됩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오디오의 형태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영상의 형태로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 나레이션을 제 목소리를 제가 들으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민망해요. 민망한데 이게 남들이 들었을 때는 뭐 괜찮고요. 내 감정을 전달을 하거나 뭔가 내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한다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뭐 텍스트로만 표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요즘엔 기계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약간 사람 목소리처럼 바꿔주긴 하는데 기계음 티가 나거든요.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내 목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저는 내 목소리로 직접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방식을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이 있으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목소리 너무 좋다고 이렇게 또 응원의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한 정보를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트루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